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쓴 자필 탄원서 반출을 두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. 해당 탄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그동안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민주당 측의 요구로 쓴 게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전 부지사는 오늘 오전 재판이 끝나자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했지만 교도관이 절차에 어긋난다며 반출을 막았습니다.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